TV 현대 오일뱅크 K리그 김영진입니다. 오늘 수원과 울산의 13라운드 경기 송정국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송정국입니다. 자, 오늘 송정국이 해설위원으로서 데뷔하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되냈고 왼발이고 왼발로 가아쳤습니다. 골키퍼 점점. 예, 좀 정직했습니다. 수원 선수들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른발로 주나 붙여줍니다. 헤딩커가 떨어지는군요. 네, 넘어갔습니다. 울산 입장에서는 좋은 찬스를 맞았습니다. 오른발로 뛰어줬습니다. 멋진 포스! 헤딩! 예, 골입니다. 이재성!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성 높이가 좋다고 그랬거든요. 제 공권에서 그렇죠. 역시 네. 바로 골이 나왔습니다. 아, 원정 게다가 이 빅버드에서의 선제골 울산의 높이 이재성이 먼저 골을 넣고 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울산입니다. 아, 대단하고요. 지금 이재성 선수 보면은 수원에서 울산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수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오늘 앞보다는 지금 트릭상에서 뒤쪽에서 예, 지금 들어가면서 뒤쪽에서 네. 다리 들어가면서 골을 넣거든요. 아, 대단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먼저 코스로 감아 들어왔고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헤딩이 붙었게 하면서 네. 잘 막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에벨톤 씨가 있는데요. 에벨톤 살짝 집어쳐줍니다. 헤딩을 넣고 짝수된 플레이. 하지만 스텝업까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진짜 좋은 경기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용래가 또 있고 뒤쪽에서 강하게 때릴 수 있습니다. 보스나입니다. 보스나 강수디! 대단합니다. 야, 1대1 동점골! 야, 보스나 선수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네요. 야, 이거 멋진 골이 터집니다. 야, 이건 뭐 김승규 선수가 볼을 받기만은 너무나 빠르고 마지막에 쑥 떨어졌거든요, 골대 앞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알고도 보고도 못 먹는 골 아닙니까? 아, 너무 강력했습니다. 네. K리그에서 사실 보기 힘든 골인데 야, 캐논 슈팅이 다른 거군요. 네, 역시 홍지우 국가대표 출신으로 네. 아, 보시죠. 야, 지금 거리가 꽤 됐는데요. 굉장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예. 양쪽의 에벨턴, 서정민 선수를 이용하라는 것 같죠? 네, 자, 공을 뺏습니다. 왼발! 아, 이용래! 좋습니다, 이용래. 역시 왼발의 달인입니다. 빨리 하라는 거죠? 네. 고창현, 이번에도 먼 쪽인데요. 나왔어요! 펀치! 흘러간 거 때릴 수 있습니다! 왼발! 고슬기! 아, 네. 슈팅 좋았습니다. 워낙 뭐 차기 어려운 경기 전에 만났었는데 예, 예. 그게 또 준비합니다. 마무리해 댓글 들어옵니다. 살아 있습니다. 장수 뒤로 빼졌고 오른쪽 열렸습니다. 가운데 치고 치네요. 아, 패스 너무 좋았는데 네. 길었습니다. 컨트롤이 이 주의 명장면에 분명히 뜰 것 같고요. 아무래도 베스트 골에 차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죽어봤습니다. 죽어봤습니다. 때려줘. 때려줘. 하고 있는데요. 스테로 이거 기대해줍니다. 패스 리턴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른발 강하게 때립니다. 펀치 흘러나왔습니다. 많은 지출 좋았습니다. 잘 막아냈고요. 김승규 선수. 아, 오늘 김승규 골키퍼는 정말 뭐 계속 긴장하겠습니다만은 에벨턴 씨 왼발로 가마솔 오셨습니다. 헤딩 높이 뜹니다. 자, 지금은 놓치지 않았습니까? 스테보를요. 오른쪽으로 자전하세요입니다. 아, 오른쪽 백 나무 치치 오른쪽에 선입니다. 선입니다. 오른쪽으로 먼저 바라봤어요. 구치를 잡면서 아니 골키퍼 잡니다. 역시 이게 바로 서정민 선수 플레이거든요. 네. 나무 치치에게 볼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옆에서 제 3자의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왼쪽에서는 공을 빼고 박광선을 중앙으로 넘는 부분. 박광선 선수가 이 아래쪽으로 공에 굉장히 강하다면서요. 아, 이 패스력이 좋습니다. 자, 직접 슈팅이에요. 양상균 역시. 강한 왼발을 갖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도 이제 보스나가 굉장히 뒤로 물러서서 서 있는데요. 자, 또 한번 때리나요? 보스나입니다. 보스나! 아, 이번엔 뜹니다. 이번에 약간 바깥쪽 맞았죠? 아웃사이드 게. 네. 서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네. 자, 작게 늦었습니다. 서정진, 이용래에게. 이용래. 자, 왼발 걸리죠? 왼발 뛰어줬어요! 뛰어줬어요! 자, 수비먼트 헤딩입니다. 네, 감독님. 네, 에벨턴! 2구로 맞고 굴절. 이와 동시에 전반전 T3이 들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 축구의 어떤 회복이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중원에서 서정진입니다. 오늘 서정진 선수가 빼준 패스 좋았어요. 오른발 때려봅니다. 그러다 뭐 다시 한번 이용해! 이용해! 넘어가는군요. 오창현 이번에는 원쪽입니다. 원쪽입니다. 이근호! 헤딩 듣고 왼발 슈팅! 다시 한번 이근호! 혹시 아니죠? 때리지 못합니다. 아... 좋았습니다. 지금 뭐 약간 길긴 했지만은
인지가 돼 있었다면 사실 골까지 연결될 수 있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빠져 나왔습니다. 이번에 스텝포! 강력합니다. 네. 정말 기다려야 되네요. 그렇군요. 자, 보슬기 이근호에게, 이근호, 마라냥 바라봅니다. 마라냥, 이근호에게 원투 패스! 이거요? 이거 때려줘! 기어내다! 골키퍼처럼! 역시 빠른 발을 이용한 원투 패스. 보스라 선수 따라가지 못해요. 네, 그러네요. 예, 예. 하지만 자, 마지막까지 또 잘해줬습니다. 네. 고창이 프리킥 살짝 끼워줍니다. 트럭에서 이근호 머리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골키퍼의 경우. 넘어치면서. 대단합니다. 정선 선수 잘했지만은 그 전에. 네. 박태희 선수 점프 보셨죠? 아, 대단한데요? 야, 저렇게 골키퍼 손보다 높은 데서 지금 점프를 했어요. 자, 볼까요? 예. 뭐 농담하면서 아주 훌륭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온사이드, 온사이드 이그나! 아, 야, 정선 선수 지금 사실 완전한 찬스였거든요. 하지만 사실 각도가 없었어요. 네. 그만큼 정선 선수가 각도를 잘 잡아줬어요. 아, 볼 때 나 골이거든요. 네. 자, 지금 이 상황은 1대 찬스에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지금 예, 시킬랍니다. 자, 때립니다, 때립니다. 어스나 이번에 딱 먼저 어느새 3명 바람했습니다. 이거 흔들면서 올라와야죠. 안 돼, 그렇죠. 네,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자, 떨고 놓고 박승희! 아니, 박승희 선수 지금 그렇죠, 좋습니다. 네. 쉽게 주고 빨리 들어가줘야 되죠, 김승희 선수. 박승희 높게 뛰어놓고 이근호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어요, 이근호! 아, 이게 발을 살짝 갖다 댔습니다. 야, 이근호 선수 네. 아, 잘했어요, 지금. 김영삼 킥을 전담해주고 있습니다. 오른발 영상 좋습니다, 골키퍼적인데. 예, 위협적입니다. 원쪽으로 돌아 들어왔던 박태휘 지켜서고 있는 에스티벤. 다시 한번 고슬기 직접 슈팅이에요. 고슬기 오른쪽 빗나갑니다. 지금 왼발이면 에벨톤도 있고요. 에벨톤입니다. 에벨톤, 살짝 빗나가네요. 예, 에벨톤. 야, 잘 찼어요. 아니, 네, 벽을 잘 피해갖고 네. 너무 잘 찼어요. 약간 벗어났는데. 아, 좋았습니다. 아주 위협적인 슈팅을 쳤던 에벨톤의 프리킥. 경태 선수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돌파치 나겠죠. 네, 제쳐냈고요. 저거 해줍니다. 아, 그 점에 오른발 때릴 수 있어요. 강박찬호. 자, 손에 맞았나요? 네, 손에 맞았어요. 네, 맞았습니다. 네. 자, 지금 박수 바깥이 가야 하니까요. 네, 바깥이죠. 바깥입니다. 맞았어요. 네, 살짝 바깥입니다. 네, 바깥인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슈팅 좋았고 슛도 좋았지만은 수비수 지금 정중앙입니다. 정중앙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점의 기회. 왼발 뛰었어, 뛰었어. 네, 경. 아, 다행이죠. 우스탱은 다행이고 수원에서는 지금 벽을 안 맞았으면은 네.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아하, 이용래 왼발 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스나 시간은 이제 42분 넘어섰습니다. 오스나 밀고 들어갑니다. 자, 오스나 제쳤어요, 제쳤어요. 오스나 자, 걸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수원 역전입니다. 대단합니다. 와, 지금 나오는데 짤렸으면 사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상대를 잘 돌파하고 그 후에 슈팅 후에 그것이 또 에벨톤 선수 발 밑으로 갔어요. 네. 그러면서 득점이 연결됐는데 오스나가 중앙 수비수인데 오버래핑을 박스 앞에까지 왔고요. 굴절된 공이 에벨톤 씨가 마무리하는군요. 네, 지금 보시죠. 오스나 선수 슈팅 네. 잘 막았고요. 아, 이거 따라 들어갑니다. 아랑이 사격 빠지면서 자 중앙에서 볼을 끊어내고 이제 수원은 급할 게 없습니다. 아, 그래도 뛰는데요. 아, 자 오른쪽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어요. 자 빠져나왔습니다. 오른발 슈팅. 아 왼편 빗나갑니다. 아, 스테드 선수 지금 좋아요. 네. 지금 뒷문을 걸어 잡고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아 고슬기 빠져나갑니다. 살짝 빗나갑니다. 이거는 야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야 수비수 발 맞은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코너 연결됐어요. 예예 코너 연결됐습니다. 야~ 이거 모릅니다. 후반 네. 추가 시간 4분 남아 있거든요. 추가 시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부터 이번에 크로스 연결 중앙 빼고는 마크덤에 때릴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오른발 다 맞춰는 좋습니다. 지금 해도 됩니다. 지금 해도 돼요. 네, 해도 된다는 거죠. 네네 다시 한번 띄워줍니다. 띄워줍니다. 자 김치는이에요. 김치는 나갔어요. 자 돌아서면서 오른쪽 돌아 들어가죠. 자 반대했습니다. 반대편 김치룡 있는데요. 이어졌어요. 자 하나 뭐 이근호 그렇죠. 자